공천 심사위원 노철래 위원이 개인 신상이 유럽 사퇴를 하고 김유동 위원을 비례 후보자 공천 위원으로 임명하게 됐습니다. 중앙선대위 본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중앙선대 위원장과 선대위원장 관련되는 부분은 추후에 영입 인사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괄본부장 박태호 최고위원,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서성근 사무총장,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겸 미디어본부장 성창경 최고위원,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원 사무총장,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김진우 총괄본부장, 수석대변인의 인지연, 김명, 대변인의 안현정, 선대위입니다. 이명호, 대표특보단장 겸 자원봉사 총괄단장, 변혜령 불법선거감시단장, 강덕수, 김정준, 공동사무실장, 황하청, 공보단 부단장, 박성훈, 공보단 대변인, 박성윤, 유중화, 유세지원본부장. 유세지원본부장은 유중화, 조시철, 차재용, 유세지원단장의 남혜경입니다. 예비후보 지원단장 김문년, 조직본부장 변성근, 이윤영 공동조직본부장입니다. 조직본부 부본부장 박기영, 조직팀장 나종현, 한일수, 이종원 직능본부장, 한일수 직능본부장, 신하섭 직능본부장, 정책 메시지 본부장 박인규, 홍보본부장 한민호, 업무지원단장 이성미, 총괄지원단장 신재홍입니다. 오늘 중앙선대위 자유공화당 정당 10대 정책선관이 제출안이 확정됐습니다. 10대 정책선관이 제출하는 나중에 중앙선관위 홈피와 자유공화당 홈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의결 안건사항들은 의결을 다 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힘든 과정에서도 서명대를 운영해 주신 서명대 단장님과 서명대 단원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진구팀이 석천 고분역과 송파 석천호수에서 이탈하셨습니다. 서대문구팀이 동림문과 형제형에서 이탈하셨고 송파구 을팀 석천 고분역 성동구팀 왕십역입니다. 서울단체 나라지킴이 봉사단 동대문팀 행우리원 수호팀이 이탈한 하셨습니다. 나라지킴이 고속터미널, 동대문 행우리원팀이 청양리, 수호팀이 서울고속터미널과 속초로서 하셨습니다. 부산시당팀이 3일간에 걸쳐서 부산 동네역 주례 럭키아파트 기장시장에서 하셨습니다. 대구 달서구팀이 달서시장에서 이탈, 서남 서부중류장에서 하루, 서남시장에서 하루 하셨습니다. 대구 북구월팀 도유광장교교소 동구 달서팀이 하루 하셨습니다. 인천시단팀이 굴포천역과 동인천역에서 하셨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단팀이 대전수동골과 수동골과 목천교에서 하셨습니다. 경기북부팀이 양주, 경기 광명시팀이 철산역, 시흥팀이 신천사거리, 삼미시장에서 하셨습니다. 이탈하셨습니다. 경북 경산시팀이 백천동 사거리와 경산장에서 하셨습니다. 선명인수가 1,394명, 입당 당원수가 569명, 책임당원이 47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공화당 대한애국당에서부터 매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입당 인수와 책임당원 인수를 발표를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주에 5,000명 정도의 당원이 입당을 했습니다. 이번 중국 폐렴 사건 이전에는 5,000에서 3,000, 매주 3,000에서 5,000명이 입당을 했습니다. 중국 폐렴이 없는 지역에서는 서명단 운영을 재개해야 합니다. 서명단 단장께서는
선명단 운영을 통해서 우리의 당부, 공보지 전당, 또 각 지역의 개인 당원 현수막 걸기 이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본부에서는 매주 이슈에 따르는 그 현수막 문구 제작을 바랍니다. 이번에 당부하고 전단지 얼마나 만들었죠? 100만 장. 100만 장은 한꺼번에 다 만들지 않고요. 그래서 20만 장을 먼저 입장을 하고. 아무튼 이번 당부와 전단지는 100만 장씩 만듭니다. 각 시도당 위원장님과 각 우리 자원봉사단 또 당 조직은 각 당부와 전단지를 저녁에 배포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당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당부가 미래통합당이 우리 자유공화당과의 통합 제의를 완전히 거절했다라는 부분과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요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나온 글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자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중국 폐렴과 자유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존중하고 그게 따릅니다. 또한 뒷장에 중간장에는 자유공화당의 정책 보기가 있습니다. 이 자유공화당의 정책 보기가 경제 분야, 국방 안보 분야, 정치 분야, 교육 분야, 사회 사법 분야, 청년 분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제일 뒷장에는 자유공화당 100만 자원봉사단 모집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유공화당 당원 동지뿐만 아니라 자유파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더 호소 드립니다. 100만의 자원봉사단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싸웠던 그 정신, 태극기 집회에 참여 못했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억울해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그 애국심, 이 모든 자유파 국민들이 100만 자원봉사단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태극기 혁명은 녹색 혁명을 가지고 이 자유공화당의 태극기 녹색 혁명을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저항군을 100만 자원봉사단 구성으로 국민저항군을 해야 됩니다. 이 100만 자원봉사단이 이번 총선에서의 자유공화당의 압승, 또 다음에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 다음에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총선 끝난 이후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는데 이 100만 우리 태극기 애국세력 이 자유공화당과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3월 10일 날 발표를 했고 지난 토요일 날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개헌안을 3월 6일 날 언론 방송이 아무도 다루지 않는데 국회 사회주의 개헌안을 올렸습니다. 그 개헌안에는 분명 민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촛불 광장민주주의를 들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삼권분립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체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2년 전부터 얘기했던 제2의 내각제 음모, 이것은 내각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들은 원포인트 개헌을 하지만은 그 재정 이후에 보면은 전반적인 헌법 개정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헌법 개정은 자유를 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촛불을 촛불혁명이라는 글로 헌법에 집어넣으려는 이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48명이라고 얘기하지만은 23명의 보수 거대 야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쓰레기 정당,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한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개헌안에 동의했는 국회의원들을 바로 즉시 제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헌안에 동의했는 공천받은 자들을 바로 공천 철회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이러한 개헌안에 반대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미래통합당 또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사라집니다. 자유우파 100만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이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해외의 800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유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자유공화당의 녹색 자원봉사단에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4.15 총선 3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단결하고 우리가 뭉치면 4.15 총선을 뛰어넘어서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다. 김문수 공동대표님과 문문수 대표님과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흩어져 있는 모든 자유우파 국민들은 뭉쳐야 합니다. 개헌 저지를 위해서, 사회주의 개헌 저지를 위해서 모든 자유우파 재정당이 하나로 되어야 합니다. 자유우파의 시민단체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자당의 22명의 배신 역적들이 있는데도 그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제 보수의 가치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버린 정당입니다. 그들이 세치도 안 되는 요술로 이 헌법을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얘기하는데 재정 이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유권자가 모이면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안도 올렸습니다. 민주노총이 110만입니다. 이 개헌안은 뭡니까? 제2의 촛불 세력을 동원해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문을 여는 개헌안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공화당으로 다 뭉쳐야 합니다. 자유공화당이 김문수 대표와 저와 자유공화당의 모든 당직자들이 목숨 걸고 체제 싸움에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 100만 자원봉사단, 100만 녹색 태극기 혁명군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선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기화 같이 버렸던 이 위난의 시기에 자유공화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미래 세대한테 부끄럽지 않은 2020년을 사는 우리의 세대의 모습을, 우리의 역사적 정부를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원봉사단에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송영진 공동조직본부장이 빠졌습니다. 송영진 공동조직본부장도 박기영 부공장 얘기했습니다. 아까 작성할 때 잘 작성해 주세요. 자유공화당은 김원수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최고위원 지도부는 누구도 여러분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심부름꾼이에요. 우리 자유공화당은 일반당원, 책임당원, 당직자, 최고위 지도부, 공동대표 모든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런 정당은 없습니다. 70년 정당사에 이렇게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자립하고 이제 자강의 단계로 가는 것이 이번 4.15 총선입니다. 자강만 되면은 반드시 정권을 자유공화당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강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물적 또 지원도 부탁을 드립니다.